자, 저 과연 커브를 잘 작동시킬 것인가? 커브 구간에서 스티어링 휠이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가? 역시 예측이 됐네요. 소리 느끼네요. 죄송합니다. 역시 잘 안 됩니다. 자, 이제 이런 도로에서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 역시 안 될 것 같네요. 코너를 지금 거의 못 잡아줘요. 예, 코너를 못 잡아줘요. 코너를 잡아주는 성능은 현대 기아차의 그 LFA보다는 떨어져요. 자, 이제 직진이니까 직진의 중앙 유지 능력을 보죠. 직진에서는 뭐 기존에 나왔던 토요타의 여러 가지 보조 기능보다는 많이 나아졌는데. 중 세팅을 할 때 영어로 pay attention 하라고 메시지를 보내주네요. 그리고 이걸 또 누르고 자 완만한 커버스도 그렇게 잘 안 잡아주네요. 스티어링 한 다음에 2차 경고를 다시 봐야겠네요. 경고 방식이 되게 약해요. 너무 소리가 작다. 그리고 경고에 대한 표출하는 그런 그래픽이 너무 작아서 이게 지금 LTE 기능이 활성화되는지 아니면 비활성화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일반 소비자 같은 경우 개선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자, 여기서 어떨까요? LFA보다는 많이 떨어지네요. 커브 능력도. 예,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중앙 유지하는 능력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점선이 아니라 시설이죠. 예, 인식이 아주 잘 되는 것 같아요. 점선이 또 어떨까요? 한번 볼까요? 뭐 이 정도 수준이라면 옆에 있는 뭐 물이나 아니면 옆에 있는 검은 그걸 잠깐 꺼내서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긴 하지만 아니 경고를 줄 때 좀 강력한 경고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급제동을 걸거나 예전에 같이 탔던 3시즈처럼 여기다 경고 관련된 이미지를 넣거나 그래픽을 넣거나 아니면 스티어링 휠에 전체적인 뭐 진동이라도 줘서 좀 경고를 되게 심각성을 되게 줘야 되는데 지금 안전벨트 경고는 되게 신경질적인데? 예. 이것만 신경질적이야. 주행 보조에 대한 경고도 강화를 시켜야 운전자가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이도시키는데 가장 최우선의 방법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면 안전벨트는 예. 좀 오랫동안 써온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죠.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안 하면 안 된다는 예, 그렇죠. 예, 자율주행은 오히려 예.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위험도에 대한 자각이 약간 부족하단 말이죠. 그럼요. 맞아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일수록 이제 경고가 좀 커야 되는데 볼륨 경고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자, 오프로드인데 트레이모드를 아, 트레이모드 하니까 이게 그래픽이 바뀌는군요. 켜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와서 아무 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트레이 모드를 키니까 이 그래픽에 그 자갈 모양의 그 그래픽이 떠요. 뭐 이거는 정말 디테일 면에서는 정말 큰 점수를 주고 싶어요. 정말 트레이 모드에 왔다라는 걸 기분을 상기시켜줄 만한 그래픽인 것 같아요.
지금 저 구형 라브4에도 트레일 모드가 있나요? 갑자기 궁금해졌네. 없어요. 없을 거예요. 근데 저 구형 라브4가 어떤 모드로 지금 가고 있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갑자기 노멀 모드 노멀 모드로 가고 있는데 이런 오프로드 그냥 거의 세미 오프로드라고 해야 될까요? 지나갔을 때 느낌은 쉽게 운전할 수 있을 정도로 세팅을 정말 잘 해놨다 라는 느낌이 있어요. 뭐 스티어링이 갑자기 자갈길 때문에 갑자기 이상한 방향으로 튀거나 그러지도 않고 스티어링 감각이 되게 부드럽고 좋고 네 신기하네. 차가 되게 부드러운데요? 생각보다. 예. 울퉁불퉁한데 가는데 생각보다. 부드러워요. 괜찮아요. 그냥 상태 안 좋은 일반 도로 다니는 듯한 느낌이에요. 서스펜션 되게 안 좋은 차는 만약 이런 길 갈 때. 운전석 그 엉덩이 쪽에 통통거리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그런 느낌 전혀 안 들거든요. 서스펜션이 잘 잡아주니까 통통 튀는 도로에서도 제 엉덩이가 되게 편하네요. 특히 이제 뒤쪽 예. 뒤쪽이 또 중요한데 이제 그래서 쪽 없이 뭐 그거 각도도 좀 바뀌고 예 그러니까요. 서스펜션 좀 다듬고 예. 자체 강성도 높아지고 강성도 높아지고 괜찮고 지금 뒷좌석도 꽤 편해요. 편해요? 그 이 정도면 막 엄청 흔들리고 그래야 되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는 저 구형 라우퍼가 되게 퉁퉁거릴 것 같아요 지금. 딱 봐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오프로드 마니아님의 네 소감은? 이 정도면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수준. 하이브리드는 사실 이런 오프로드 길을 가는 차라는 인식이 없잖아요. 되게 세단 못지않은 편안함을 가지고 있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들로 이런 길을 달리면 은 차 안에서 운전자나 탑승자가 요동을 치거든요, 몸이. 근데 이 정도를 이렇게 타고 간다는 거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 서스펜션도 SUV 본연의 이제 느낌 홈로도 얼마든지 주파할 수 있는 그런 SUV 본연의 느낌을 최대한 살렸다고 좀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이 차는 뭐다? 이 차는 하이브리드 SUV다. 이 차는 상남자스러운 하이브리드 SUV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인스트럭터 이형석이고요. 아, 예. 자, 이제 네. 온로드를 타고 오셨으니까 네. 이제 오프로드 네, 저희 새롭게 출시된 라브4 오프로드 자,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코스는 총 크게 네 가지 코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글 코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범피 코스 있고 언더 범피 코스 두 가지의 범피 코스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약간의 험지 주행 구간을 40km 정도로 주행을 해보시고 다음에는 약간의 경사로 구간, 경사로 구간에서 세 번째 코스가 경사로 구간이고 마지막 코스가 사면 경사로 이렇게 옆으로 기울어져 있는 예. 거기 코스 이렇게 총 네 예. 가지 코스고요. 자 예. 보시면은 첫 번째 코스입니다. 자 예. 모글 코스 첫 번째 코스를 보시면 자 범피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빨리 지나가게 되면 뭐가 작동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바퀴를 빠뜨려 볼게요. 자 보시면 앞쪽에서 자 운전석 앞바퀴가 살짝 떴어요. 그쵸? 네. 제가 악셀을 밟을 때 계기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슬립하는 바퀴 뒷바퀴가 노란색으로 네. 표시가 되죠. 그렇죠? 앞바퀴랑 그리고 각 앞뒤 좌우가 파란색 칸이 다섯 개가 있는데요. 네. 거기서 보시면 지금 한 칸씩 들어와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다섯 칸, 한 칸 바뀝니다. 이제 주행하기 쉽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트레일 모드로 되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쉽게 지금 범피 구간을 이동을 했는데요. 노말 모드를 켜고 주행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계기판에 속도계 주변이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쵸? 네. 근데 트레일 모드를 누르면 파란색으로 바뀌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말 모드로 해서 주행을 해볼게요. 두 번째 코스. 네. 자, 이게 옆에서 느끼시는 것보다 직접 악셀 페달을 밟으시면 좀 더 쉽게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따가 한번 네. 체험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보시면 구덩이가 하나 두 개가 있어요. 대각선으로 있어요. 그러면은 두 개의 바퀴가 대각선으로 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타고 계신 앞쪽 바퀴가 구덩이에 빠질 거고요. 제가 있는 운전석 뒷바퀴가 구덩이에 빠질 겁니다. 지금 그렇게 빠졌어요. 네. 자, 보시면 지금 노말 모드인데 제가 악셀을 한번 밟아볼게요. 네. 자, 슬립하는 바퀴, 이쪽 바퀴는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보시면 주목할 게 좌우 바퀴를 주목을 하셔야 돼요.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슬립하는 바퀴는 한 칸이 들어왔는데 반대 바퀴가 오히려 두 칸이 들어왔죠. 네. 자, 트레일 모드를 한번 바꿔볼게요. 보셨나요? 아... 방금은 한 칸, 이쪽이 네 칸이죠. 예. 구동을 더 많이 지면에 붙어있는 바퀴에 줘서 헛도는 바퀴에 구동을 줘봐야 네, 이게 아무것도 없는 차량들, LHD나 LD가 없는 차량들은 예. 공중에 바퀴가 떠서 헛돌기만 하고 탈출하지 못하는데 지금 노면에 지면에 닿아있는 바퀴에 구동 배분을 많이 줘서 네. 쉽게 탈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상황을 지금 보신 거고요. 저희 도요타 라브4에 있는 LSD는 오토 LSD라고 새롭게 개발된 LSD 장치고요. 예. 자, 그리고 지금 여기 험지 구간은 40km 이하로 주행을 하시면서 승차감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사실 이 정도 노면에서 이 정도 승차감이면 그렇죠. 좀 놀랬거든요. 예. 이거는 에어 서스펜션이 있는 차량도 아닌데 불구하고 그렇게 네. 고가의 1억이 넘는 차량들의 승차감이 이런 비포장 도로에서 사실 뭐지? 할 정도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 놀랬고요. 지금도 핸들 꺾을 때 약간 이 뒤쪽이 오버스티어가 살짝 나는 느낌으로 이제 됐는데 이게 지금 온로드에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다이나믹 토크 벡터링 시스템이 작동한 거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코스에서 15도 경사에서 완전히 정차를 했다가 제가 네. 브레이크에서 발을 띄게 되면 예. 자, 보시면 예. 1, 2, 3 자, 3초 정도 완전히 서포트를 해주고요. 네. 아무래도 정통 이게 가족을 위한 패밀리 SUV이다 보니까 다른 브랜드보다 조금 더 안전에 신경을 쓴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3형 경사 구간은 자, 잠깐 멈췄다가 네. 보시면 이렇게 20도 경사가 되어 있고요. 자, 이 차 라브4의 진입 각도는 17.5도고요. 네. 램프 각은 17도, 탈출 각은 16도입니다. 예. 자, 정통 오프로드 SUV는 아니지만 저희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준비를